죽었습니다. 그녀가 떠났습니다. 솔직히 설날은 함께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만약 한 달만 더 살았다면 인간 나이로 150세급의 초장수 사마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도 필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애도의 표시로 조화라도 놓겠습니다. 솔직히 이 녀석이 아니었으면 제 채널에 300여 명의 구독자도 없었을 테니 X를 눌러 조이를 표합시다. 장난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즐길 시간이야. 벌레는 죽어서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법. Welcome to my world.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물론 넌 살아서도 말을 못했지만 말이다. 그러니 얌전히 나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해라. 오늘 영상은 다른 어떤 영상보다도 수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보시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단, 뭐 먹고 있으면 보지 마세요. 경고했노라. 오늘은 버키를 표본하면서 풀벌레 표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마귀나 메뚜기 같은 풀벌레들은 살이 연하고 배에 든 것도 많습니다. 죽으면 부패한 내장이 얇고 연한 외피에 스며들며 색이 어두워지고 악취가 나며 기름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풀벌레를 표본할 땐 배를 갈라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알코올로 소독해야 합니다. 마치 미이라를 만드는 느낌으로요. 여기 제가 10살 때 학원에서 선물 받은 해부 키트가 있습니다. 절대로 날 배신하지 않는 아주 훌륭한 동료들이죠. 여기서 가위와 기역자 핀셋, 날카로운 핀셋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내장의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퀴퀴한 악취가 저를 감쌉니다. 다행히 마스크가 악취를 가려주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것이 마스크의 순기능이죠. 작업을 시작해봅시다. 가위를 항문에 잘 찔러넣고 조심스럽게 자릅니다. 배가죽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힘 조절에 실패하면 옆으로 북 하고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배를 가르고 기역자 핀셋으로 벌립니다. 어우 이런, 부패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었군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핀셋으로 내장을 모조리 꺼내도록 합시다. 꺼낸 내장은 알코올에 적신 휴지에다 묻혀둘게요. 어느 정도 내장을 꺼냈으면 알코올을 살짝 부어서 통째로 소독하고 악취를 지웁니다. 알코올은 진짜 만능이에요. 균도 죽이죠, 냄새도 죽이죠, 사람 간도 죽이죠. 뭔 개소리야! 이제 뱃속에 뭔가를 채워줘야 합니다. 보통은 탈지면이나 티슈로 채우는데 저는 티슈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 모양과 비슷하게 뜯어서 잘 넣고 배가죽으로 자연스럽게 덮어줍니다. 자, 어떻습니까? 위에서 보면 배에 가른 게 전혀 티나지 않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반듯하게 놓고 전족 준비를 합시다. 몸 한가운데 중심핀을 먼저 박습니다. 전 딱정벌레들 표본할 때는 절대로 이거 안 박는데 요 살간 연한 배말랑이들은 박아야 돼요. 중심핀을 박았으면 제가 사랑하는 진, 주, 핀으로 다리를 펴줍시다. 이왕이면 좌우 대칭이 맞도록 펴주는 게 좋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자세는 취향이니까요. 이제 사마귀의 상징인 앞다리를 펴줘야 합니다. 앞다리는 굵고 길어서 좌우 대칭을 맞추기 쉽죠. 하지만 이 녀석은 의족이라서 어떻게 해도 좌우 비대칭이겠네요. 앞다리를 펴주었다면 위에서 바라보며 전체적인 밸런스를 살핍니다. 맞으면 오케이, 안 맞으면 맞게 해야겠죠. 머리가 비뚤어졌네요. 이건 역시 진주핀으로 균형을 수호해 줍시다. 이렇게 오늘도 사후세계의 주민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앞다리에 사슴벌레 턱을 달고 있는 독특한 녀석으로 말이에요. 이 버키는 앞다리에 재료가 된 톱사슴벌레와 함께 액자에 안치되어 곤충 의료의 성공 사례로 영원히 박제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모양이 유지가 되도록 건조를 시켜야 합니다. 풀벌레는 변색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냉동실에 넣고 한참을 얼려야 합니다. 이걸 들고 사후세계 수장고로 갑시다. 여긴 언제나 스산하니 기분이 참 좋아져요. 냉동실을 열어서 안치합니다.
이제 이 안에 봉인하고 제가 다시 기억해낼 때까지 방치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꺼내면 모양이 그대로 남아 액자에 안치될 수 있겠죠. 모든 생명에게는 끝이 있고 사마귀는 그 끝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평균 6에서 8개월 정도 사는 사마귀에게 있어 11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수컷을 구할 수 없어서 짝짓기도 못해보고 죽었다는 것일까요? 암컷 사이에서 수컷 사마귀가 그렇게 별미라는데 그 소문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남자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버키는 비록 현세에서 떠났지만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명기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명기에서 자신의 앞다리 재료가 되어준 톱사슴벌레와 만나게 된다면 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벌레 같은 남자 충황제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